자, 매일 10분씩 투자하면 3개월 후 중국어 술술 스피킹 연습 갑니다. 我去饭馆.饭馆. 자, 나가 식당에 요 말이죠. 我去饭馆. 아마 이제 더 빨리 말하면 그냥 我去饭馆 이럴 것 같아요. 我去饭馆.饭馆. 我要去办公室.我要去办公室. 나 필요해 가는 거 사무실에 我要去办公室. 계속 我不去学校. 나안가 학교에 요 말이죠. 我不去学校. 계속 你去哪里? 你去哪里? 我去어디 하겠죠. 네, 단어 카드가 银行 이거밖에 없어요. 갑니다. 我去银行. 계속 办公室였죠? 办公室. 계속 我要去机场. 我要去机场. 나 필요해 가는 거 공항에 我要去机场. 我要去公园。 공연, 我要去公园. 아, 공원에 가고 싶단 말이었죠? 你要去哪里? 你要去哪里? 너 원해 가는 거 어디로? 요 말이죠? 你要去哪里? 계속. 我要去商店。 我要去商店. 여기서 떨어지는 음, 처음에 엄청 높은 음이니까 팍 올려줘야 돼, 팍. 입니다. 我要去商店. 계속. 이거 공항 机场이었죠? 机场. 계속. 오늘은 스피킹 빨리 넘어갔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복습할 필요 없다지만 내일 오면 넌 시들어 있겠지? 넌 이미 시들어 있다. 자, 오늘은 장소에 대한 표현을 배워봤고요. 여기 갈 걷자고 가다였어요. 가다. 그리고 관관 식당. 超市, 시장, 슈퍼마켓, 学校, 학교, 办公室, 사무실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디가 하는 이제 의문 표현이 있었죠. 哪里, 你去哪里 하면 너가 어디에, 他去哪里, 그는 가 어디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더 마마 취 난리, 너네 엄마 가 어디에? 자,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공원이었고, 인항, 은행이었고, 지창, 공항이었죠? 샹店, 상점이었죠? 오늘 스피킹 연습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공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경건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